안녕하세요, 여러분. 현 교수님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서양 근대사상 두 번째 시간, 바로 사회계약서를 공부할 시간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드디어 서양 고대, 중세, 근세를 거쳐서 근대, 모던에 가장 가까운, 현대에 가장 가까운 근대로 넘어왔습니다. 자, 그 근대에서 첫 번째 우리가 근대 사상에 대해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이 근대 사상의 시작은 무슨 혁명? 그렇습니다. 과학혁명입니다. 과학혁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말이죠? 그쵸. 신이 만든 이 자연의 세계를,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과학혁명은 한 문장을 요약한다면, 그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의 세계, 우주, 이 자연의 세계를 신의 섭리나, 신의 법, 신의 그런 은혜가 아니라, 신의 섭리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한번 분석해보자. 이게 바로 과학혁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 이 우주와 자연의 세계에 무언가 분명히 원리와 원칙과 법칙이 있을 것이다. 이 우주와 자연은 신의 법리로 이끌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계처럼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고, 그거를 무언가 작동시키는 운영, 원리, 원칙, 법칙이 있을 것이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자?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과학적으로 실험과 논증을 통해 한번 밝혀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 자연의 세계를 신의 섭리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과학적인 실험과 논증으로 한번 분석해보자라는 게 과학혁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과학혁명에서 나온 게 지동설과 기계론적 우주관이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때이 과학혁명의 배경, 특히 과학혁명을 통해서 일어난 천문학과 물리학의 발전, 지동설. 그 지동설이 이제 주장, 발전, 입증,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코페르니쿠스, 케플러, 갈릴레이, 뉴턴을 통해 봤고, 특히 뉴턴을 통해서 기계론적 우주관이 확립되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는 기계처럼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고, 이 우주를, 자연을, 우주를 작동시키는 원리, 원칙, 법칙이 있고, 그 인과관계, 인과 법칙을 우리가 이성으로 과학과 실험과 논증으로 한번 파악해보자 라는 게 과학혁명이었죠. 이런 지동설, 기계론적 우주관, 코페르니쿠스, 케플러, 갈릴레이, 뉴턴 이렇게 두시고, 또 이런, 그럼 우리가 우리 이성으로 그런 자연을 둘러싼 원리와 원칙을 연구할 때 how, 어떻게 연구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경험론 귀납법과 합리론 연역법으로 나뉘었죠. 경험론, 경험주의 귀납법은 어떤 거죠? 우리의 감각을 최대한 활용해서 수많은 경험을 통해 정말 다양한 사례들을 연구하고, 그 개별적인 사례로부터 일반 법칙으로 나아가자는 게 귀납법이고, 합리론은 일단 기본적인 법칙을 먼저 이성으로 딱 제시해 놓고, 합리적인 이성으로 법칙을 딱 제시해 놓고, 그 다음에 사례를 연구해야 한다는 거였죠. 베이컨, 로크, 데카르트도 구분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자료랑 연결해서 잘 나오니까, 여러분이 이 과학혁명, 천문학 물리학의 발전, 기계론적 우주관, 지동설, 귀납법, 연역법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지금은 그 과학혁명에 이은 두 번째 근대 사상, 바로 사회계약서를 공부할 거예요. 과학혁명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게 뭐예요? 과학혁명, 일단 여러분, 사회계약서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과학혁명 영향으로 나온 건데, 과학혁명에서 말했잖아요. 과학혁명 덕분에 실험과 논증을 통한 이런 과학적 사고방식이 확산되면서 이게 어디에 정치 이론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와 자연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주와 자연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이 살아가는 국가, 사회, 정치 체제, 여기도 자연 세계랑 똑같이 이런 원리와 원칙, 법칙이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분명히 과학혁명으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우주와 자연의 우주와 자연의 근본적인 운영 원리, 원칙, 법칙이 있고, 그걸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더 범위를 좁혀서 그런 자연 우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국가, 사회, 정치 체계에도 자연 세계처럼 무언가 근본적인 운영, 원리, 원칙, 법칙이 있을 것이다. 그것도 우리가 뭐할수 있다? 그치, 우주를 분석한 것처럼, 자연을 분석한 것처럼,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런 사회를 운영하는 원리, 원칙도 우리가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를 지배하는 법칙이 존재할 거고, 이걸 우리가 이성으로 파악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게, 사회계약서에서 나오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자연법입니다. 자연법 사상. 자, 자연법이라는 거 한번 다시 볼게요. 자연법이라고 하는 거는 16, 19세기 서유럽에서
유행한 사상으로 현실의 법 위에 존재하는 근원적이고 보편타당한 principle, 원리가 있다. 원리, 원칙, 법칙이 있다라는 믿음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자연계의 법칙과 원리가 있는 것처럼 과학혁명 결과 이게 밝혀졌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 자연세계에 무언가 근본적인 운영, 원리, 원칙, 법칙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인간사회에도 그런 시대랑 사회를 초월하여 적용이 될 수 있는 보편타당한 법이 있다. 이게 바로 자연법이에요. 인간사회를 구성하는 근본적인 운영, 원리. 그리고 이거는 종교보다 위에 있습니다. 신이라고 할지라도 그 인간사회에 적용되는 근본적인 원리, 원칙, 법칙, 보편타당한 자연법을 바꿀 수 없다. 그 인간의 이성이 신의 뜻보다 위에 있다. 해서 시민혁명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근대적 자연법에서는 결국 이런 인간사회를 구성하는 보편타당한 원리, 원칙, 법칙을 뭐로?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성법이라고도 불렸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과학혁명은 말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주, 자연세계를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거고 원리, 원칙이 있으니까 사회계약설은 그런 과학, 우주, 자연, 우주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국가, 사회에도 자연과 우주처럼 근본적인 운영, 원리, 원칙, 법칙이 있고 이것 역시 우리 인간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거고 그건 인간 사회를 구성하는 보편타당한 원리, 원칙, 법칙을 자연법, 다른 말로는 이성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럼 그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국가, 사회에 뭔가 근본적인 운영, 원리가 있어. 그럼 그거를 어떻게 분석했느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자연 상태 살아가던 이 자연 상태는 태초의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아직 국가랑 사회가 그런 인간이 만든 국가 사회적인 질서가 존재하지 않던 국가나 사회가 존재하지 않던 태초의 시대에 살던 개인들이 기본권 자연권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개념이 또 나와요. 자연권을 보장받기 위해 합의나 계약을 맺어서 국가와 사회가 출연했다고 보는 이론. 이게 사회계약서를 한 문장을 줄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원래 이제 태초에 아직 국가랑 사회 같은 그런 인간이 만든 공동체가 등장하기 이전에 그 태초에 자연 상태에 살던 개인들은 모두가 태어날 때마다 뭘 가지고 있냐?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하늘이 내려준 보편타당한 그러니까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본권이 있다. 그 기본권은 뭐라 그래요? 자연권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자연권을 좀 더 잘 보장받기 위해 이 개인들이 합의나 계약을 맺어서 국가랑 사회가 출연했다. 이게 사회계약설입니다. 그러니까 왕권 신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이 왕을 택하고 그 왕이 우리를 지배하고 왕은 태어날 때부터 왕이고 귀족은 태어날 때부터 귀족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왕이건 귀족이건 평민이건 할 거 없이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자연권이 있고 그 자연권을 우리 개인들, 인민들이 좀 더 잘 보장받기 위해 계약을 맺어서 지배자에게 이거를 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감의 운영 원리를 왕권이나 신앙이 아니라 우리 개인들 간의 계약에서 찾은 거야. 그러니까 계약은 어기면 파기할 수 있죠. 자, 이건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회계약설 개념을 잡아주셨을 거예요. 자, 이런 사회계약설의 대표적인 인물과 주장에 대해 살펴본다면 우리가 이제 세 명의 남자를 살펴볼 거야. 홉스, 로크, 루소. 이 세 명을 살펴볼 건데 우리가 얘들 어떻게 구분할 거냐. 일단 자연 상태, 그 국가나 이제 사회가 없던 태초의 시대인 그 자연 상태를 국가, 사회가 존재하기 이전 그 태초의 상태 그 자연 상태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그리고 계약을 통해 국가랑 사회가 마운드가 있죠. 그럼 그 계약은 누구와 누구와의 계약인가요? 개인과 개인의 계약일까요? 개인과 군주의 계약일까요? 그 계약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리고 그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정치 형태는 무엇이냐 그리고 그들의 주장의 내용과 영향은 무엇이냐 이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홉스는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나왔는데 이 사람은 그 자연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부정적으로 봅니다. 일단 자연 상태 부정적으로 봐요.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그러니까 뭐예요? 만인 모두가 모두랑 싸우고 있는 그러니까 대혼돈의 시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홉스는
국가랑 사회가 존재하기 이전의 그 자연 상태를 긍정적으로 본 게 아닙니다. 만인과 만인이 서로가 서로에게 투쟁하고 싸우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만만투라 그러죠. 굉장히 이런 혼란이 끊이지 않는 그런 부정적인 상태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만인에 대한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해결하기 위해 인민들이, 개인들이 누구에게 군주를 택하고 그 군주에게 자연권을 양도했다는 거예요. 양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자연 상태, 국가랑 사회가 존재하기 전에 자연 상태는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그렇죠. 홉스가 보기엔 굉장히 부정적이다.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다. 그러한 만인에 대한 투쟁 같은 부정적인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인민들이 누구에게, 군주에게 뭐 했다? 자연권을 양도했다는 거예요. 양도란 말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양도했다는 말은 여러분들 완전 넘긴 거야. 그 말은 한번 넘겼으면 인민들은 절대로 군주에게 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같은 이런 부정적인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인민들이 군주에게 가지고 있는 자유권을 완전히 100% 다 양도했다는 겁니다. 완전 양도, 넘겼다는 거야. 그 말은 군주가 설령 무언가 실수를 하고 잘못되더라도 인민들은 절대 군주에게 저항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저항해봤자 다시 그 혼란했던 만만투로 갈 거니까. 그래서 인간이 혼란한 자연 상태, 만만투,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벗어나려고 계약을 맺고서 자연권을 군주에게 양도했다. 이게 핵심인데, 그래서 홉스는 어떠한 정치체제 운영이냐? 한번 군주에게 자연권을 다 넘기고 모든 인민들이 군주에게 자연권을 양도하고 절대로 저항해서는 안 된다. 바로 절대왕정입니다. 이 사람은 이 절대왕정을 옹호한 사람입니다. 이러면 선생님, 이런 왕권신설이랑 보댕 보시에 같은 사람이랑 다른 게 뭔가요?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이 사람이 왜 사악의 역설이에요? 여러분, 비록 홉스가 저항권을 인정하지 않고 절대왕정을 옹호했지만 이 사람은 보댕 보시에 같은 왕권신수설과는 완전 다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왕권신수설은 왕의 그 권력의 근원을, 절대군주의 권력의 원천을 어디서 찾아봅니까? 신에게서 찾아오잖아요. 신이 왕을 임명한 것이다. 하지만 홉스는 뭐야? 비록 저항권도 인정하지 않고 절대왕정 옹호했지만 그 절대왕의, 그 군주의 권력의 원천을, 권력의 근거를 어디서 찾았죠? 그죠? 인민과의 계약에서 찾은 거야. 그러니까 신에게서 받은 게 아니라 인민의 계약을 통해서 인민에게 양도받았기 때문에 너가 군주인 것이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군주의 권력의 원천을 신이 아니라 계약에서 찾아오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홉스부터를 사회계약설, 홉스를 사회계약설의 시초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좀 한계점이 있지만요. 홉스의 이러한 사상이 담겨있는 책이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입니다. 리바이어던이라는 책 잘 나와요. 이거는 구약 성서에 나오는 바다 괴물을 의미해요. 다른 말로 레비아탄이라고도 합니다. 레비아탄. 그래서 홉스는 자기가 생각하는 국가를 이 괴물에 비유했어요. 그리고 홉스가 왜 이렇게 또 자연권을, 인민이 군주에게 자연권 양도하고 저항하면 안 되냐, 안 된다고 얘기했냐, 왜 절대왕정 옹호했냐, 이건 이 사람이 살아가던 시대랑도 영향이 있어. 홉스가 영국인이거든요. 홉스 로크들도 영국인인데, 홉스가 태어났을 때가 딱 어떤 때냐, 영국의 위대한 절대군주 엘리자베스 1세가 에스파니아의 펠리페 2세를 꺾던 그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태어나서 자라고 본 영국이 어떤 영국이야?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불세출의 영웅 같은 절대군주 밑에서 영국이 쭉쭉쭉 치고 올라가네. 그걸 보고 자랐거든. 그래서 당연히 홉스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절대왕정을 옹호한 거예요. 홉스가 태어난 해가 그 칼레해전, 1588년이거든? 칼레해전 터질 때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홉스는 1588년에서 1679년의 사람입니다. 딱 이때가 칼레해전 터졌을 때죠. 무적함대가 영국에게 박살나던 때. 자, 아무튼 이렇게 홉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은 로크입니다. 로크도 영국인인데요. 로크는 일단 자연 상태를 바라보는 관점이 홉스랑 달라요. 이 자연 상태는 굉장히 평화로운 상태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자연 상태가 마냥 평화롭다 그러면 국가랑 사회를 만들 이유가 없죠. 평화롭지만 but 불편한 상태다. 굉장히 평화로운데 불편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좀 불편함을 해소하고 이 우리가 타고난 이 자연권을 좀 더 잘 누리기 위해 우리 인민들이
군주에게 자연권을 위탁했다는 거예요. 양도와 위탁은 다릅니다. 양도는 완전히 소유권을 넘긴 거지만 위탁은 잠시 임시로 맡긴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어린이집에 위탁한다 그러잖아. 한번 어린이집에 보내면 부모가 못 찾아오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위탁은 잠깐 맡긴 거야. 왜? 애초에 자연 상태는 부정적인 상태가 아니고 평화로운 상태고 그 평화로운 자연 상태지만 조금 불편한 게 있으니까 우리들이 이 자연 상태를 자연권을 좀 더 잘 누리기 위해 군주에게 자연권을 위탁했다는 거야. 잠깐 맡겼다는 거야. 그 말은 잠깐 맡겼으니까 이 군주가 우리의 기대랑 다르게 우리랑 계약 맺은 거랑 다르게 깽판을 치면은 뭐 할 수 있다? 그렇죠. 저항할 수 있다. 이게 로크의 정말 뛰어난 점이야. 저항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인민들이 계약을 자연권을 좀 더 잘 보장받기 위해 군주에게 자연권을 잠깐 우리의 권리를 잠깐 위탁한 거일 뿐이니까 군주가 이 계약을 어기고 이 자연권을 제대로 누릴 만한 환경을 못 만들어 준다면 우린 충분히 군주에게 저항을 해서 그 위탁한 자연권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홉스가 군주의 권력의 원천을 신이 아니라 계약에서 찾은 거에 의의가 있듯이 로크는 저항권을 인정한 데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계약으로 수립된 정부가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국민은 정부에게 저항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바랬던 정치체제는 간접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정치를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대표자들에게 우리의 권한을 잠깐 맡긴다 이거예요. 이게 오늘날 간접민주주의죠. 투표를 통해서. 그 이 사람은 어떠한 정치체제를 옹호했냐. 이 간접민주주의랑 함께 입헌군주제를 옹호해요. 나중에 배울 건데 영국의 시민혁명 중에서 청교도혁명 다음이라는 게 명예혁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명예혁명. 당시 이제 그 영국의 그런 전제군주인 제임스 2세 깽판을 많이 쳤거든요. 이 제임스 2세를 몰아낸 게 명예혁명이야. 참고로 그 사람이 살아가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했죠. 홉스가 엘리자베스 1세 시대에 태어나서 절대왕정을 옹호하고 저항권을 인정하지 않았듯이 로크는 언제적 사람이냐. 일단 연도만 참고하라고 적어드릴게요. 로크는 1632년부터 1704년까지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아까 말했던 명예혁명으로 쫓겨난 제임스 2세 있죠. 이 사람에게 막 저항을 하다가 제임스 2세가 막 저항하다가 탄압받고서 프랑스로 쫓겨났어. 그게 프랑스에서 망명생활을 하고 있을 때 영국에서 명예혁명이 터진 거야. 그래서 거 봐라. 역시 이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저렇게 올바르지 못한 군주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우리 개인들이 저항을 해서 몰아낼 수 있다. 우리가 제임스 2세를 몰아낸 건 반란이 아니라 정당한 혁명이다. 이래서 그 영국의 제임스 2세를 몰아낸 그 명예혁명을 정당화합니다. 그래서 명예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그거를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게 로크의 시민정부론이에요. 명예혁명보다 뒤죠. 그러니까 명예혁명이 일어난 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런 입헌군주제, 간접민주주의, 저항권의 개념을 담은 시민정부론이라는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로크가 얘 봐봐. 만약에 로크의 사상이 명예혁명에 영향을 주었다. 이런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틀려요. 로크의 사상은 명예혁명 이후에 나온 거야. 그러니까 로크의 사상이 명예혁명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건 틀리지만 그 명예혁명을 정당화하기 위해 나온 거다. 옹호하기 위해 나온 거다. 그럼 맞는 거예요. 그리고 로크의 이 저항권 개념 이거는 그 뒤에 일어날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에 정말 큰 영향을 줍니다. 양도할 수 없는 권리 하면서 이제 막 그런 얘기가 나와.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저항해야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위탁, 저항권, 간접민주주의, 입헌군주제 옹호가 로크의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에요. 자, 그 다음에 루소. 루소는 여러분 이 사람은 좀 더 시대가 지나서 18세기를 본격적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1712년부터 1783년 네 사람인데요. 루소도 기본적으로 이 자연의 상태를 평화롭다고 봤습니다. 다만 마냥 평화로운 건 아니고 고귀한 야만인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고귀한 야만인. 그러니까 아직까지 좀 그래도 불편함, 부족함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야만의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누가 이것 또 루소의 차이점이 나와. 홉스가 군주의 권력의 근거를 인민이 자연권을 양도한 계약에서 찾았고 로크는
저항권을 천명한 데서 의의가 있다면 루프는도 뭐가 다르냐? 루프는 뭐가 다르냐? 앞에 두 사람이랑 홉프로크 모두 이 계약을 인민과 군주의 계약이라고 봤잖아요. 근데 루프는 이 계약을 개인과 개인, 인민과 인민 간의 계약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군주가 껴들 자리가 없는 거야. 결국에 국가랑 사회는 우리 같은 개인과 개인이, 개인과 개인이, 시민과 시민이 계약을 통해서, 시민과 시민이, 개인과 개인이, 인민과 인민이 계약을 통해 사회를 구성했다. 그렇게 개인과 개인이 사회를 구성할 때 가지고 있는 의지를 일반의 의지라고 그래요. 이건 굉장히 선한 의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선을 추구하는 그 선한 의지로 시민과 시민들이 계약을 통해서 사회를 구성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반의 의지라는 표현 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일반의 의지, 공공의 선과 이익을 절로 국가가 갖는 보편적 의지를 가리키며 단순한 전체 의지를 의지 전체의 의지랑 구분된다. 죄송합니다. 이거 못하겠네요. 전제. 공공의 선과 이익을 전제로 국가가 갖는 보편적 의지를 가리키며 단순한 전체의 의지랑은 구분된다. 일반 의지. 그래서 인민과 인민 간의 선한 의지, 일반 의지를 가진 계약을 통해 국가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 사람은 또 로크랑 다른 게 뭐야? 로크는 간접민주주의 이야기했죠. 루소는 애초에 국가가 만들어진 게 개인과 개인 간의 계약이잖아. 직접 민주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즉 모든 권력이 우리 국민 개인에게 있다. 이거를 주권재민, 인민주권이라 그래요. 이게 로크의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일반의지, 주권재민, 인민주권. 주권재민, 인민주권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중요한 거는 개인과 개인 간의 계약이잖아. 그래서 저항권의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홉프랑은 달라. 홉프는 저항권을 인정하지 않은 거에 반해서 이 루소는요, 아예 저항권이란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야. 왜? 루소는 직접 민주주의. 루소는 직접 민주주의랑 애초에 개인과 개인이 계약을 맺어서 국가가 나왔고, 어이구, 이게 뭐죠? 왜 이런 게 나오죠?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거 뭔가 제가 조금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취소하는지 몰라서 프린트를 새로 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짜증나네요. 갑자기 이런 게 막 떴어. 죄송합니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루소는 자, 개인과 인민과 인민, 인민과 인민 간의 직접적인 계약, 선한 의지를 가진 계약으로 국가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 주권재민, 인민주권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애초에 저항권의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홉스는 저항권을 인정하지 않은 거고, 로크는 저항권을 인정한 거고요. 루소는 아예 그 성립부터가 군주와의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저항권의 개념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루소는 직접 민주주의 주권재민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항권의 개념이 없다. 라고 일반의지 인민주권 주권재민을 제시했다.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를 옹호했다. 그래서 이 루소가 쓴 책이 사회계약론입니다. 그래서 루소 역시도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에 큰 영향을 주었다. 어떤 면에서 주권재민, 주권은 우리한테 국민이 가지고 있다. 이게 영향을 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해 볼게요. 사회계약설. 뭐죠? 자연 상태에 살던, 자, 복편다 생각하고, 자연 상태에 살던 누가 개인들이, 머리를 보장받기 위해 타고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천부인권의 권리, 자연권,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합의나 계약을 통해서 국가랑 사회가 출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홉스, 로크, 루소, 이 세 명이 자연 상태를, 계약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리고 그들이 추구한 정치 형태는 무엇이고 어떠한 내용과 특징이 있느냐. 그래서 홉스는 자연 상태는 뭐다? 만인에 대한 투쟁, 부정적인 상태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누가 누구에게? 인민이 군주에게 자연권을 뭐 했다? 양도했다. 그 말은, 양도했다는 말은 저항권 인정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뭘 옹호했다? 절대왕정을 옹호했다. 책 제목 리바이어던. 이 사람은 엘리자베스 1세 때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로크는 자연 상태는 평화로운 상태다. 그리고 다만 좀 불편하다.
이거를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이 자연권을 잘, 더 잘 보장받기 위해 누가 누구에게? 인민이, 군주에게 자연권을 뭐 했다? 잠깐 위탁,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겼으니까 당연히 마음에 안 들면 뭐 할 수 있다? 빼앗아 올 수 있다. 되찾아 올 수 있다. 저항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간접민주주의, 입헌군주제를 옹호했고 영국의 뭐를 정당화했다? 명의혁명을 정당화한 거예요. 영향을 준 게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 프랑스 혁명에도 이 저항권 사상이 큰 영향을 주었다. 시민 정부론. 그래서 홉스가 왕권의 근거를 신이 아니라 인민이 군주에게 자연권을 양도한 계약에서 찾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 로크는 저항권을 이야기한 데서 의의가 있고요. 루소는 자연 상태는 평화롭다. 다만 고귀한 야만인 야만의 상태로 이걸 해결하기 위해 인민과 인민이 개인과 개인이 계약을 맺어서 사회가 나왔다. 일반 의제를 가지고 더 직접 민주주의 인민 주권 주권재민의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미국 혁명 프랑스 혁명에도 영향을 주었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사료를 잠깐 보시면 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멘탈이 깨졌어요. 아까 그 왜 나온 거지? 자, 화해계약서 자료를 보시면은 이 자료가 되게 잘 나와요. 홉스 리바이어더 로크 시민정부론 루소 화해계약서인데, 자, 이거만 보고 알아야 돼. 정치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의 자연 상태 인간은 서로 싸우는 전쟁 상태에 있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 강력한 정부가 요구되므로 자유를 지배자의 손에 맡기기 위한 일종의 합의나 계약을 하게 된다. 그래서 지배자에게 무제한의 권력을 주어야 한다. 절대왕정 옹호하는 거죠. 아니면 또다시 만만투로 돌아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로크, 자연 상태는 불편함으로 우리가 사회랑 국가를 세우기 위해 계약을 맺는다. 인간은 자연권을 가지고 있다. 그 자연권을 잘 보장받기 위해서 우리가 계약을 하는 것이다. 만약 정부가 이런 자연권을 보장하지 않고 방자해지면 혁명으로 타도할 수 있다. 저항권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루소.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자유롭고 평등하지만 오직 본능에 따르기 때문에 고귀한 야만인. 그래서 개인의 자유랑 재산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계약을 맺는다. 인간은 계약을 맺음으로 자연적 자유 대신 정의와 도덕에 따르는 법적 자유를 얻는다. 계약을 통해 구성된 국가의 주권은 전체로서 인민에게 있으며 주권재민이죠. 전체 인민이 통치자야 된다.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일반 의지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정리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여기 선생님이 또 시기로 한번 정리했어요. 이 시대체크. 그래서 홉스, 로크, 루소의 사상이 각각 어디에 영향을 주었고 무엇을 옹호했는가. 특히 로크는 명예혁명을 옹호한 겁니다. 명예혁명 이후에 로크의 사상이 나온 거야. 이걸 옹호하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로크는 미국 혁명,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준 거고요. 루소는 미국 혁명,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주었다. 이런 것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대로 로크가 미국 프랑스 혁명을 옹호했다. 루소가 뭐 이런 걸 옹호했다. 이러면 좀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특히 로크. 완전히 틀리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 시기 구분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계몽사상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